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랜만에 로드뷰 영상을 찍습니다. 모하비가 울릉도를 갔다 오는 바람에 로드뷰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로드뷰 영상을 찍어 약 300m 좌회전하십니다. 로드뷰가 로드뷰가 왼쪽 허브에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성주어 삼산리에 있는 촌집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에 로타리가 있는데요. 9시 방향으로 가면 선주 1차, 2차, 3단으로 들어갑니다. 자, 삼산리 마을 모상카입니다. 모상마을에 있는 촌집입니다. 로타리에서 마을로 바로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가보자.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되어져 있고요.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새롭게 또 포장을 했네요. 동해안을 지나서 직진을 하면 되겠네요. 직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선택하신 목적지는 50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지도를 참조해서 주행하세요. 로가 아 뒷지 오지 말고 삐짐이네. 마당에 파쇄석이 깔려져 있네요. 자, 촌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한옥 촌집 계략적인 지적 경계는 이렇게 생겼고요. 들어오는 이 진입도로 있죠. 이 도로는 3m 폭 정도의 구교지 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도로 반대쪽에는 또 구공사가 이렇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배수로 물빠짐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한옥 촌집은 대지 면적이 89평이고요. 그 다음에 한옥이 13평이고, 창고가 양 4평인데요. 실평수는 더 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거하시든 리모델링 하시든 창고 요거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한옥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이 5시 방향인데요. 동남향을 향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향 촌집입니다. 다음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성주어 삼산리 마을 명당 모산마을에 있는 촌집입니다. 대지 면적이 89평, 한옥 면적이 13평, 창고 면적이 약 4평, 10평 더 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967년도 사용 승인을 얻었고요. 일반 목조의 강철 기와 지붕 구조입니다. 본 한옥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일반형입니다. 지목이 대지고 용도는 노부부 기초주택 세컨하우스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시 방향이고 3m 구규지 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건설 기계장비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연결되어 있고요. CCTV 설치 가능하겠습니다. 옆에서 직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을 공동 가스 배관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난방비 걱정 덜 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스 난방입니다. 그리고 본 한옥에서 생활 편의시설 성주 읍내 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대구 성서 29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대구 주택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한옥 위치는 이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입구에 동해관이 있고 바로 우측편에 큰 노인지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 입구에 참한 호수공원이 포진이 참 잘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주 읍내에서 이렇게 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참몰골 바닥까지 슉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로타리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은 오락면 외관 또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로 나가는 방향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는 성주 제1차, 2차 3단으로 넘어가는 도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방향은 성주 읍내로 들어가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명당자리입니다. 이 동네 뒤에 산이 딱 커버를 해주고 북풍을 막아줍니다. 아주 양지 바른 곳에 위치한 모산마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을 간략하게 보시고 현장 브리핑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 먹고 돌아오면 됩니다. 마당까지 차량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접해 있는데요. 저쪽에는 포장을 하다가 말았는데 이유를 모르겠네. 자, 여기 오수갈로가 들어와 있고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매물에 들어왔습니다. 마당에 파쇄석이 깔려져 있고 이곳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삼산입니다. 대지 면적이 82평이고 공부산 면적으로 건축 면적은 연 17평입니다. 1967년도 사용 승인을 얻은 주택입니다. 일반 목 구조에 예전에는 시멘트 비하인데 현재는 강철 지붕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의 지역은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며 일반형입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좌향은 5시 방향입니다. 남향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측편에 넓은 창구는 쓸데없이 크기만 크고 철거를 하고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주차 공간 내지는 텃밭으로 활용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 앞에 또 텃밭이 또 있습니다. 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구가 너무 크다. 이 공간을 짜임새 있게 활용하려면 이 창구는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뒤에 강아지가 반겨주네요. 자, 이곳이 뒤안입니다. 뒤안. 보일러 가스 난방이네. 야씨, 배가 볼록하다. 새끼 배는. 요는 옛날에 뭐 연탄 보일러가 있었나? 예전에 연탄 뗐는 것 같다. 구구공사가 잘 되어져 있네요. 물이 범람하거나 토사가 유실되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예전에 여기다가 작은 텃밭으로 활용을 하셨네요. 마을에 가스가 들어왔나? 그죠? 비관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건물 부수고 남은 잔해네, 잔해. 자, 마당 앞에 상수도 하나 빼놨습니다. 주차해서 세차하기 좋겠습니다. 텃밭에 물 주기도 괜찮겠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외부 훑어봤고요.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주택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현관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주방. 우측편에 작은 방이 한 칸 있고요. 그 다음에 달아내서 옷방이 또 따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방. 그리고 여기가 안방인가 봐요. 안방. 실제는 저쪽이 안방 같기도 하고. 자, 여기는 욕실 겸 화장실. 간단하다. 균형은 딱 잡혀 있어요. 수리하면 되겠습니다. 방이 두 칸, 주방. 방이 세 칸 켜야 되겠나? 주방방도 방으로 치면은 방이 세 칸, 욕실 겸 화장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방송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수리 필요합니다. 한옥주택 실내도 살펴보고 외부도 훑어보았습니다. 제 판단은 우측편에 있는 창고 건물은 철거를 하고 요 석가래하고 이게 이제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시면 되겠네요. 100% 전통 한옥은 아니고요. 퓨전 한옥식으로 되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리모델링 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텃밭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가스 배관이 되어져 있는 거 보니까 마을 공동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스가 현재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난방비 걱정은 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용도는 노부부 기촌주택 또 내지는 또 젊은 분들 주말 세컨하우스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한옥주택에서 생활편의시설 성주읍 내는 약 5분 6분 정도 소요됩니다. 대구 성서 한 29분 정도 소요되겠고요. 올수리 가능하겠습니다. 균형이 딱 잡혀 있어서 철거를 하면은 건물은 여기 대지 면적이 82평이니까 한 30평 정도 건축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작지만 알차게 리모델링 해가 활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창고 건물은 철거를 하고 오셔가지고 판단을 하십시오.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집을 산다면은 이 창고는 철거를 하고 텃밭으로 활용하든지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든지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창고 너무 크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삼삼리 마을이 명당짜리입니다. 요 산 넘어는 바로 성주 1차, 2차 산업단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성주 삼산리 모산마을에 있는 촌집 한옥주택이죠. 소개를 다 했고요. 궁금한 점이나 현장 답사시 010-8835-0474로 문의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촌집, 전원주택, 땅, 농지, 토지를 찾아서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매물 접수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몰고 마당으로 슝 들어옵니다. 오늘 오수갈로고 앞에 이제 동해관이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저 앞에 또 호수공원도 있습니다.